이게 음식 지옥인가요, 이게? 음식 중독인가요? 아,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무튼 오늘 안에 네 명 중에 한 명은 뱉어집니다. 다른 질문 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들어가기 전 너무 무서워가지고. 차 없어요? 나 이왕이면 나온 김에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어디야? 어딘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쫄깃스. 김숙 씨 목소리가 들리네요. 저기 어딘가에서. 어딘가에서. 아, 웃음소리가 들리네요. 웃음소리가 다행이네요. 여기까지 쳐서. 질문이 더 없어요?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옷은 다 젖어 있고, 설거지 지옥에 빠져가지고, 이 신발로 서울까지 걸어갈 수 있으려나? 죄송한데, 어느 방향이 서울 쪽인지 좀 알려주세요.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것만 좀 알려주면 나 좀 가야 되겠어, 이거는. 너무 무서워. 우리 만남은 우연히. 그냥 우연. 아니야. 단지 우연. 그것은 청양고추와 홍고추 여기죠. 내가 씻어놨어요. 아까처럼. 저들은 미쳤습니다. 음식의 노예가 됐습니다. 너무한. 자, 드디어 즐기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어느 순간 즐기고 있고. 오늘 이게 안 먹는다고 했는데 입은 또 뭔가를 계속 꼬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김숙 씨께서 약간 맛이 간 걸로 조금씩. 자, 미쳐. 김숙 씨, 주전자에 뜨거운 물 좀 끓여주세요. 급합니까? 네. 지금 급합니까? 네. 아, 뭐야? 아, 뭐야? 난 파를 먹지 않아. 뭐래요? 하지만 맛있어. 파 안 먹어? 차를 먹지 않는데 맛있어. 와, 초장 있어? 꺼냈어? 이거 채 썰까요, 그러면? 아니요, 저기 새우니까. 아. 같이 호박을 거기다. 네? 원래 양파 갈. 그만두십시오. 푸드파이터는 쉽니다. 감자 전분을. 그걸 호박을 언니 어떻게 해? 그냥 칼로 썰었었는데 그거보다 얘로 쓰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와. 자, 계란 물 주세요. 자, 이렇게 전분이 가라앉았죠? 요거를 네? 여기에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다음에요? 네. 그런 다음에 이게 좀 묽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잠깐 부침가루를 살짝. 부침가루 정도. 네. 네. 조금만 여기 좀 넣어주시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산 게 아닌데. 네,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아, 그래요? 죽지 않아요. 유통기한 오래됐지만. 살짝 유통기한 됐는데. 네, 괜찮아요. 아직 벌레가 나오지 않았죠? 어, 이렇게 하면 막 쏟아져요. 네. 살살살살 달래가면서 여기 조금만, 여기 조금 더 부어주세요. 아, 뭐 하는 거야? 부침가루 지금 유통기한 지났는데 네. 저희는 그냥 먹습니다. 아, 요 정도 괜찮아요. 냉동실에 얼마? 있던 겁니다. 아, 예. 얼마 예. 지났어? 어, 한 두 달. 아유, 그 정도면 충분하지. 한 두 달 된 우리 부침가루. 아, 이걸 하나하나 다 싸는 거야, 이렇게? 에이,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자, 김숙 씨. 예. 예. 설거지가 생겼네요. 저기 아까 저녁 설거지는 언제 끝나는 건가요? 어, forever. 설거지가 많이 쌓였네요. 기름 있나요? 아, 인터뷰하고 온 사이에. 치워야겠다. 다 먹었다. 맛있다.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저는 너무 크게는 안 하고 이 사이즈로. 네네. 아,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고기국아! 내 집 갖고 온 거를 먼저 볶아서 먹고, 저 쌈 싸먹는 거는 이따가 좀 저녁 때 먹자. 어머, 저녁이게. 언니, 언제가 저녁 때예요? 내가 몰라. 저녁이라고 말하는 그때? 어머. 저, 큰일 나네. 그런 걸 잘해, 미란이잖아. 톡톡. 무심하게 그냥. 밥은 안 해도 되겠어? 어? 밥이요? 밥 없어도 되겠어? 아니면 저 밥을 하나 해서 날치알 볶음밥 같은 걸 할까? 아, 하지 마요, 하지 마. 날치알 볶음밥이 웬 말입니까?
아우 찌개가 없어서 어떻게 해. 아유 정말 그만하세요. 아이고야 이제 뭐 음식 안 먹어도 배부르네. 옷을 위에 올려야지. 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 이거 이름이 뭐지? 야문센. 야문센. 나가서 먹어요, 먹어요, 서 먹어요. 다시 보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세계 최초 릴레이 먹기 대회. 저희 원장님이신 밥절이십니다. 와. 밥절이. 당신의 인생 먹어야 핀다. 원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식전에 먹어야 되는 두 알의 알약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 약은 이렇게 먹을 때는 식전이 언제인가요? 아 그냥 적당한 때 드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환영합니다. 요보요 모델 환영하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35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흡족해 하시면서 여기를 나가셨어요. 맞습니다. 기가 거한 사람들 그리고 힘이 빠지신 분들 의욕이 없으신 분들이 여기 와서 의욕을 찾고 가십니다. 세 삶을 찾았다고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머리를 채우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먹기 전에 원장님 먹기 전에 한마디. 이게 제가 이게 앞다리살을 직접 재운 건데 양념을 아주 연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자극적이지 않고. 야 고기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죠? 고기 달죠? 이게 밥이랑 사. 이게 뭐 야문센이라고? 야문센. 야문센은 그 베트남 식당에서나 볼 수 있는 걸 여기서 팔고. 아, 이게 집에서도 많이 해 드시더라고요. 이거 보십시오. 다시건에는 이게 뭐 국가별 뭐 이런 다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그냥 이거 열심히 말았습니다. 나 잔치집에 이거 나오면 안 먹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이 감자도 너무 맛있다. 예전에 먹었던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고 고소한데? 그게 양파와 계란 때문인데요. 아~ 저는 원래 계란을 넣지 않았어요. 저희 강원도식은 그냥 생 감자에 호박이랑 청양고추 딱 넣고 그냥 부칩니다. 그러면 약간 시커매지죠. 근데 양파를 같이 갈아놓고 계란을 넣으면 좀 부드러워집니다. 아 근데 끝에 바삭하게 아주 크리스피가 잘 됐어요. 이거 진짜 태우지도 않고 살짝 파도 맛있잖아. 그치. 아, 안에는 부드럽고 아. 볶음밥이 타듯이. 아 이거 이거 물이 끓고 있는데 뭐 하는 맛있어. 겁니까 이거? 라면 하나 끓일까? 국물이 없는데. 이란아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만 근데 이게 싸. 지금 다 반찬이야. 언니 갖고 와. 어머 버너에 라면 기절. 생각해 보니까 찌개가 없어서. 예. 먼저 넣었습니다. 그냥 소박하게 라면을 하나 끓이겠습니다. 여기에 라면. 아, 그냥 국물이 없는 거야. 역시 다시곤입니다. 메뉴가. 네. 아무것도 놓칠 수가 없죠. 네. 저희 다시곤 식구들 대부분이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우와, 맛있다. 다 음식들이 다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구웠습니다. 그리고 다 건강식이에요. 이건 뭐 어디 살찝니까 이런 게? 하 야채. 다 채소지. 샐러드. 아, 고기, 단백질. 아, 단백질 나네. 진짜 이건 처음 한 거. 김 선생님. 예. 네. 조금 더 빨리 움직여 주시면. 예. 아 이게 냉정하네. 진짜 오늘은 쉬지 않고 계속 먹은 것 같아. 이렇게 먹을 수도 있구나. 자, 담백하게.
라면이 또 완성이 됐습니다. 궁합이 무한 반복을 가능하게 해주네요. 아, 너무 배부르다 이제. 아, 안 돼. 웬일이야 이게. 근데 안 돼. 힘내요. 약한 손에서 빅 사이즈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탑으로 돌아가느냐. 와, 뒤로에 서 있네.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괜찮죠. 빅 사이즈로. 여기 나가서 새로운 직업을 찾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어, 쌈 싸먹는 거 보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전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족하시면 다시 한번 우리 다시원을 좀 찾아주시고요. 아, 정말 이름 안 되지만 너무 맛있어요. 정말 제일 맛있는 건 여기서 라면이네요. 라면이요? 어쩔 수 없습니까? 한 젓갈만 해보십시오. 아, 아니, 이 맛을 끊을 수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인스턴트는 잘 안 먹습니다. 이 악랄한 자식! 이 강력한 자식. 아, 이거 한 숟가락 끝날까요? 풀어주겠어요. 요거네요, 요거. 아, 요겁니다. 국물이 어. 있어요. 어떻게 한 숟갈 더 하시겠습니까? 어, 김수 씨 되게 잘 먹고. 아, 예. 전 먹고 면 먹고 국물 먹고. 아, 이게.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또 접시를 하나하나 비워져 가는 게 이상하다. 누가 다 누가 드시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배부르다고 하신 분들 다 어디 갔어? 언니 오늘 아침부터 진짜 많이 먹었다. 부럽게. 야, 그리고 우리 얘기 좀 하자. 어? 뭔 얘기를 먹지만 해? 말고 얘기 좀 하자. 그래. 야. 뭔 얘기를 대화를 하면서 먹어야지. 가자. 우리 한치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야, 오늘 뭐 먹은 게 없다. 야, 먹은 게 없어. 이제 겨우 굽기 넣네. 우리 다시원에서는 절대로 실망시키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뭘 상상하시던 어? 저기 탑 모델링. 네네. 인스턴트 왜 안 먹어요? 먹으니까 되잖아요. 아, 예, 됩니다. 예. 아, 이제 하실 수 있잖아요. 왜 쌀을 안 드세요? 저요? 너무 배부르네요. 언니, 젓가락 들고 자, 오늘 이제 어, 감자 끝나고 나오네요. 언니 그렇게 약 오늘 끝나고 또 턱 오겠네요. 언니, 나 이름 너무 힘들어. 우리 다 같이 얘기 한번 하자. 언니, 나 진짜 우리 모여서 얘기하자, 언니. 언니, 저 진짜 은퇴해야 될 것 같아요. 야, 하나씩만 먹으면 접시 클리어할 수 있다. 하나씩, 자. 아. 자, 하나 나갈게요. 자, 하나 나가고요. 클리어. 야, 끝까지 젓가락을 놓지 말란 말이야. 라면 클리어할게요. 자, 라면 클리어 들어갔고요. 원래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나? 한 끼, 한 끼도 잘 안 먹고. 그렇지 뭐. 다들 그렇증이 있으신 거 같아. 물 좀. 아, 이제 약간 고통스러운데? 이제? 야! 숨이 안 쉬어지잖아. 숨을 뭘 하셔야 돼? 언니가 한때 아, 난 인간도 아니야 이랬는데 하늘 보고 누워있자. 야, 내용이 진짜 와. 야, 고기가 좋은 좋은 지금 딱 좋은 보다. 계절이 너무 좋다. 아, 좋다. 자, 여기서 어, 누워서 점점... 잠깐 이제? 그래. 좀 자자. 정말 종무 마칩니까? 에? 하늘도 보고. 예. 근데 하늘이 와, 별 봐, 진짜.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여기? 별이 없나? 아, 여기 조명 틀어놔서 안 보이는데. 어, 보통 별이 좀 있을 아, 텐데. 저 달 옆에는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싹 끄면은 보일걸? 저 우리 과일 드세요. 여기 토마토. 아, 맛있어. 예, 우와, 씁니다. 윤주 이제 손 쓴다. 깨통 날리겠습니다. 아, 무섭습니다. 아, 무섭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제 이게 좀 살짝 치워야 되나? 아유. 아유. 아, 난 좀 누워 있을게. 아유, 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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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우리 그래 이참에 빨리 다 와요. 빨리 빨리 누워 있자. 빨리 와. 빨리 와. 참에 이참에 잠깐이라도 눕자. 잠깐이라도. 아이고야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좀 누워 있을까 진짜? 어 언니 가요. 누웠냐? 세영이 명치에서부터 배 나왔어 수가. 어? 세영이 명치에서부터 배가 나왔어. 명치에서부터 배가 이렇게 나. 나도 여기. 아 그래? 어 어. 아 아 난 이제 여기 좀 누워 있을게. 어. 아우 이럴 거면. 언니 어디 가세요? 언니 저기 비바람이 치던 바다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잠잠해져 오면 언니 그럼 우리 10분 쉬고 뭐 하면 돼요? 아무도 없어요. 미란이 어디 갔지? 힘스 같은 거 혹시 안 땡기세요? 음료 하나 먹을까? 아 이게 사실 진짜 이게 음식이 음식을 부른다. 안 먹을 것 같으면서 또 계속 뭐가 땡긴다. 더위 사냥. 응? 커피 믹스 이런 거 땡겨요. 아 여기 있다. 저 안 땡겨요. 난 누룽지차. 그냥 물에 먹으면 되는 거잖아. 응. 와 누룽지차. 물 끓일게요. 미란아. 미란이 어디 갔지? 미란아. 아 왜 안 자? 어 여기 없네 미란이.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네, 유일하게 여자 지금 카메라 지금 여기 팀에서는 그렇죠? 네. 자, 한 분씩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카메라맨 홍범석입니다. 와! 어, 꽤 많네. 안녕하세요. 장눈기입니다. 네, 예? 눈기요? 네, 그리고 저기는, 예, 네, 지금 슬금슬금 도망가고 있는데, 이분, 하와이안 로브를 입고 있는 이분, 예? 이거 봐요. 악마 PD님. 미란이 어디 갔지? 언니, 저 화장실로 갔다 올게요. 어. 미란아. 수가 날 왜 그렇게 찾았어? 미란아 어디 갔었어? 여기에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왔지 이렇게. 아 그래? 이렇게, 응. 언니는 커피 믹스 드세요? 어? 커피 먹을래? 아유 밤에 커피 먹으면 잠 안 오는데. 자려고? 응? 어? 원장님 주무시려고요? 아 그러면 저 와인 한잔 하시, 아 저기 그거 하실래요? 로제 와인? 그럼 제가 안주를 하나 만들어 올게요. 예? 아니요 전 괜찮습니다. 전 물이면 충분합니다.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저 괜찮습니다, 원장님. 아닙니다, 부원장님. 아니, 제가 저... 안주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시죠? 네, 그러면은. 네. 네, 이걸로. 아니, 아니, 거기 계세요. 그의 뒷모습이 무섭습니다. 또 뭔가를 만들어 온다는데. 뭘까요? 어느새 우리는 음식 중독이 되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자. 사랑스런 그대 눈가에 슬픈 안주기는 이것은 말린 무화과예요.
강도가 아주 높죠. 오늘 생무화과 먹었는데 조금 뭐랄까 씀씀하다? 단맛은 조금 안 났어요. 이거는 아주 답니다. 치즈를 구워서 간이 많이 안 돼 있는 이런 비스켓이나 딱딱한 과빵 같은 거를 곁들여서 드시면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먹을 수 있죠. 아니 뭘 또 하려고? 아니 간단하게 와인 안주 이렇게. 아, 자, 네, 저 드릴게요. 아이고야. 우와. 어 윤주. 엄청 멋있어 보여. 갑자기 링. 윤주야, 너 배 꺼졌니? 야, 미란이가 뭘 또 만든다는데? 몰라. 어? 기름 냄새 나는데? 와, 이거 무섭다. 근데 맛있을 것 같아. 다 했어, 다 했어. 와, 정말 먹을 수밖에 없는 비주얼로 만드셨네요. 정말. 정말 언니? 굳이 블랙이야? 어쩜 이렇게 맛있는 걸 자꾸 만들어낸다? 어서 가서 가렴. 어어어어. 아니, 뭘 가져오신 거예요, 또? 뭐야, 이게? 구운 치즈에 비스켓 위에 무화과와 함께 올려 먹는. 우와, 간단한 안주입니다. 맛있긴 하겠다 또 언니. 야. 맛있긴 하겠어요. 아, 당연하죠. 이게 치즈랑. 어우, 야 진짜 맛있겠다. 이게 뭐냐? 한번 먹어보자. 아유. 어떻게 먹는지. 아. 보여드리게. 이렇게 브리치즈나 이런 것들을 안 뜨거워. 뭐? 맛있어. 아니 과자에 너무 잘 어울려. 이게 치즈랑 잘 어울리더라. 그리고 시럽이랑 고소하면서 달콤하고. 아니 디저트까지 아니 완벽하네요. 대충 흉내내는 거지. 무화과 이렇게 먹을 거 맛있다. 잘 먹네. 큰 치즈를 가지고 올 걸 그랬네. 아니 너무 뿌듯하시네요. 정말 네. 잘 먹으니까. 네 좋아요. 이 기사를 몰아서 지금 네. 뽈뽀를 할까. 네. 머릿속으로 뽈뽀를 할까. 뽈뽀가 뭐야? 뽈뽀가 아 뭐야? 이게 문어요리죠. 스페인식 문어요리인데 그것도 아주 간단해요. 그냥. 아, 이러면 안 되지만 또 땡긴다.